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지순례 갔다 오느라고 한 주간 빠졌는데, 자 이제 오늘부터 또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제11강, 예수의 7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 모두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께 참께해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대 이적의 첫 번째 이적에 해당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을 가지고 그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는 또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그 작가가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을 주제로 그린 큰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의 사이즈가 6.7m 곱하기 9.9m, 아주 초대형 그 성화를 탄생시킨 그런 얘기기도 하죠. 이 그림은 바로 1528년에서 1588년간 살았던 이 파울로 베르노스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자, 1562년에 만든 작품인데, 이 그림이 바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미술품인 그 모나리자 바로 앞부분에, 모나리자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거기에 걸려져 있는 그림 중에 가장 큰 사이즈로 알려져 있고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의 배경이 된 이런 사건이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아주 그 우스개 사건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술을 이제 술이 담긴 이 포도주를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관원이나 검사관한테 걸리겠죠. 근데 이분은 끝까지 오깁니다. 나는 물을 가지고 온 것이다. 나는 물을 가지고 온 것이다. 제가 이번에 중동 여행에서 느낀 건데, 우리 일반에는 이렇게 비행기 탑승할 때 절대 물을 그 액체는 이렇게 가지고 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중동에는 맹물은 가지고 탈 수가 있어요. 맹물은 가지고 타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걸 제가 보고, 그것도 지역에 따라 틀린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어쨌든 이분도 물을 가지고 탔다고 본인은 끝까지 이깁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넣었다. 근데 끝까지 이 생각하니 이거는 물이 아니고 술인데요. 이거는 포도주인데요. 이렇게 우기니까 이분이, 아차, 당신은 바로 물이 변하여 술로 변화된 이적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일 첫째로 이 포도주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포도주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북동쪽으로 약 한 5km 정도 위치해 있는 장소인데요. 제가 이번에도 이곳을 갔다 왔는데, 뭐 불과 나사렛에서 버스를 타고 그냥 뭐 잡단 몇 마디 하니까 여기가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2000년 전이면 그냥 이게 오일장, 시골에 가면 이 오일장이라는 게 우리 한국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 오일장 개념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 그런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약간 북동쪽 약간 5km 정도 된다니까, 뭐 걷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의 모친과 그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참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
제자들이 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들이 처음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왜냐면 나중에 마지막 절 11절에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면서도 이제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게 되어지죠. 자, 우선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이 잔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그 잔치의 백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의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거룩한 보혈의 피가 없다면, 거룩한 보혈의 피가 모자란다면, 전 인류에게 이 피가 모자란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전혀 다른 성질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완전한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아름다운 혼인잔치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이루어질 텐데 바로 그때 우리가 놀라운 존재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쓸모없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던 이 존재가 정말로 전혀 다른 존재로 놀랍게 변화되는 존재로 될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처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그런 귀한 사건으로 이 이적이 자리매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이적은 두 명령권자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다. 이 본문을 잘 살펴봐 보면 두 분의 명령권자가 있습니다. 자,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이 혼인잔치의 손님이었어요. 분명하게 이분들은 주인이 아니었고 이 혼인잔치의 손님이었어요. 자, 근데 손님이었는데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문제가 일어나자 이 두 사람은 손님이 아니고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문제에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죠. 자, 바로 이 두 명령권자가 있는데 바로 한 분은 바로 마리아가 되겠고 한 분은 예수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바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1차적인 반응은 딱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마리아는, 아 그래? 그러면 이 아들을 존중해. 아 그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게. 이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게 오늘 이 포도주 이적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자,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의 이 이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분의 명령관자인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어머니한테 항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항아리에 물을 아홉까지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아홉까지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자, 어느 명령도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도 뭔가 믿는 게 있었고 뭔가 이렇게 아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적당히 내릴 수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뭔가 뜻이 있고 뭔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채워진 그 물을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이 이적의 출발은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과 선언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만은 정말로 가장 이 이적의 핵심은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과 선언이에요. 또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과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각종 병자가 일어나고 각종 이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과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믿는 데가 없고서는, 뭔가 믿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명령과 선언이에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말부터 앞세우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실 우리 구약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의 비유를 보태면 말부터 앞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상식을 초월한 명령과 선언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왜 중풍병자이겠어요? 하지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상을 들고 걸어갔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니 지금 내가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 말이 되는 명령을 하셔야죠. 이렇게 했다면 그 중풍병자는 절대로 이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 명령과 순종, 이 명령과 순종이 있었을 때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사도 베드로가 나를 맹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 마음속에 이 드는 생각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면 내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즉시 말로 내뱉어야 됩니다. 말로 내뱉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한마디 명령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니 사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잖아요. 자, 또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우리 사도 베드로는 아니 당신은 목수고 나는 이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구운 사람인데 당신이 나한테 뭐 일컹저컹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식적이든 상식적이든 않든 간에 그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에 이적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채우게 된 이적인데,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외쳤더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요?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도주가 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재료를 화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숙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재료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일정 기간에 숙성을 하면 일정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술이 되어져요. 자, 그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려면 재료, 자, 없던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없던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간과 공간과 재료와, 그러니까 도저히 이 3차원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도 불가능하고, 증명도 불가능하고, 상상조차도 불가능한 이 일이 여러 상황과 조건이 어우러져야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지, 절대로 3차원의 사고방식,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고, 설명조차도 불가능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번째는 이 이적의 출발은 이 명령에 대한 하인들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얘기해 놓고 나와 상관이 없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그 봤잖아요. 자, 그 광경을 하인들께서 보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물을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이 안 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마리아의 말에도 그대로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말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말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에도 순종합니다. 이 두 사람 말 중에 한 사람의 말이라도 순종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순종하겠는데 마리아 말은 순종 못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은 순종하겠는데 목사님의 말은 순종 못하겠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겠는데 장로님의 말씀에는 순종 못하겠는데요. 장로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겠는데 집사님의 말씀에는 순종 못하겠는데요. 자, 이런 식이라면 여기서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하인은 마리아의 말에도 순종했고 예수님의 말에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절대 순종 때문에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만일에 이 중풍병자가 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 내가 나 못해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이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이적을 체험할 수 있고, 사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없었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무리의 발을 떼어놨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3차원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적인 거예요. 자, 믿음의 선포와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적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특히 이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도 재단하고 성경도 재단하고 믿음도 재단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한 하나님의 이적은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이미 있는 물에서 포도주로 만드는 거 그거는 예수님한테는 일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적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현저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뭔가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한 이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 아들이 어떤 존재이며 자기 아들이 누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을 내린 것이고 또 상식적이 않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상식적이 않는 일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이 사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번도 못 잡았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이 이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볼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요한복음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은 이 이적 신학을 가슴속에 반드시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태도와 이 결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 종류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그다음에 술이 취하면 그때 이제 나쁜 포도를 내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이상하게 이 집에는 이두 번째 나온 이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현상에 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이것을 기록한 기자의 생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포도주의 출처가 어디서 났으면
도대체 좀 전에까지 포도주가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있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좋은 거를 꼭꼭 숨겨놨다가 이제 내놓으십니까? 라든지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 숨겨놨고 지금까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 겁니까? 뭐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지든지.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예 이 포도주의 출처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자, 이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처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열두 광주리나 남겼잖아요. 근데 그 현상에 관해서 이적 자체도 표적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표적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표적도. 그러니까 차라리 표적을 보고 나를 따랐다면 그나마 나은데 표적도 본 것도 아니요. 다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혹평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마치 똑같은 현상이 여기도 바로 벌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도대체 금방 포도주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포도주가 생겼는지, 도대체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이적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더 큰 이적입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있습니까? 이거 존재 자체가 이적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했다면 이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 인생의 사후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보다 더 큰 이적이에요. 자, 거기에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의 관심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고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평생 고민하다가 몸이 아프니까 건강 걱정하다가 죽으면 인생 끝나는 것이며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혜로운 머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간다면 그런 동물의 지능으로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사고하고 그 정도로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알죠. 자, 이제 이 세 번째로 자 이제 세 번째 현장으로 바로 이 자리에 아까 처음에 이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했죠. 자, 이 바로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온 손님인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혼인잔치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이나 지인의 잔치에 순전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 제자들이 초청받아진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에 도울 수도 없었고 이 잔치에 도울 수도 없었고 하인의 일을 도울 수도 없었고 그냥 시종일관 손님으로 참석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묵묵부답 지켜보고 있었고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라는 명령을 제자들한테 하지 아니하고 하인들한테 합니다. 제자들은 시종일관 이 광경을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서 지켜만 보게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사람들이 맛을 보았는데 그 이 포도의 출처를 몰랐지만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져가 있죠. 자, 구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하인들이 이 이적을 일으킨 예수를 바라보고 변화됐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 하인들이 이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경험한 하인들은 그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안 하인들은 정작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이 제자들은 자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제자들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참, 어?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재주는 이 하인들이 버려놔놓고 자기들이 크게 순종해서 이런 이적을 일으켜 놔놓고 이 이적을 일으킨 예수에 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를 믿었다거나 변화되었다거나 감탄했다거나 그 어떤 표현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나도 자기들 눈앞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자, 그런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이적을 봐보고 이 제자들은 예수를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얘기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이분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나는 이유가 확실하게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일평생 동안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따라야지 하면서 어떤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정말로 의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분이 있는 거 하면 맞지 못해서 어떤 비즈니스 상으로 아니면 내 가족에 나가니까 뭐 내지 친구 만나러 간다든지 뭐 그런 이유로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이 이유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만족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적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제 예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초기의 믿음은 이제 생긴 거죠. 하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이건 절대로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지기 이전에 붙잡혔을 때 이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수를 따라다닐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열두 제자를 택해가지고 열두 제자가 이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제 나중에 이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경험과 첫 이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체험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적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적 종료설을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사입니다. 이적은 종료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뿐이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것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절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적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도 이적은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건진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확실하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본 사람들의 태도와 결과, 결과는 결국 그건 뭐냐요? 손님으로 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럼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이적도 부인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도 부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도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기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사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은 내가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힘입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바로 그가 우리에게 구원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어서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변화의 믿음,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계기가 이 기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생애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 예수님에게 시에서는 이건 이적도 아닙니다. 진정한 이적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정말로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적의 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이 진정한 혼인잔치 부활의 역사도 정말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